아이유가 콘서트에서 1년간 귀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아이유는 귀 질환으로 공연 준비에 난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아이유는 사실 오늘 공연은 솔직히 조금 어려웠다. 보통 첫 공연이 어렵고 둘째 날은 익숙해지면서 긴장도 풀리는데 사실 제 귀에 약간 문제가 있어 조마조마해하며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귀를 좀 제가 잘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한 1년 전부터 그렇게 돼서 이번 공연은 아 진짜 나만 잘하면 되는데 당일날 내 귀만 멀쩡하면 되는데 아이유는 심각한 건 아니고 청력에도 문제가 없는데 귀를 잘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1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 팬들의 걱정을 샀다. 아이유는 콘서트 준비 과정을 소개하며 자신이 개방성 이관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개방성 이관증은 평상시 닫혀 있어야 하는 이관이 항상 열려 있으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당시 아이유는 귀가 요즘 약간 안 좋다. 경미하게 두 귀가 다르다며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개방성 이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의사는 귀에 악력이 많이 가면 그럴 수 있다며 청력이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 위험성이 따르는 수술을 안 하고 시술로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높은 확률로 열심히 하겠죠. 제가 그 데뷔를 하고 한 해도 열심히 하지 않은 해는 없으니까.